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청춘이 아름다운 이유, 바로 도전하기 때문이겠죠. 오늘은 도전하는 청춘들의 직업 체험기로 시작해봅니다. 취업이 보인다 1부는요, 청년기획단이 간다로 기운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우리 취준생들을 위해 정보를 준비한 신세미 캐스터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카카오 메이커스에서는 메이커스 위 카카오 개발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문대 이상 졸업자로 자바 개발 경험이 있는 3년 이상의 경력자분들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커머스 업계 근무 경험이 있는 분들을 우대하고 있으며 모집기간은 6월 8일 자정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한국 TBT에서는 운영직 신입사원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분들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며 공업고등학교 기계전공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6월 3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회계와 외자구매, 공정설계 등 총 5개 분야의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지만 모집 분야별로 자격 조건과 우대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채용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은 6월 6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갤럭시아 SM에서는 경영지원본부에서 근무할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분들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엑셀 고급 능력자나 더존, 회계 능숙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6월 3일 자정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청년의 눈으로 바라본 직업체험 리얼 보고서 청년기획단이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청년기획단 세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자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빵빵 여러분의 취업 내비가 되어줄 청년기획단 손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소연입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또 세 분 학생과 함께 저희가 또 직업 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 소개할 직업은 어떤 건지 혜영 학생이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저희가 체험해서 소개해드릴 직업은 청소년 지도사입니다. 청소년 지도사요. 이게 어떤 직업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 오늘 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사실 저희가 추억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학창시절 때 다녀온 수련회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곳에서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청소년 지도사 분들입니다. 아, 네. 네, 그런데 저희가 교관이라는 명칭으로 보통 불리곤 하는데요. 사실 교관이라는 명칭보다는 청소년 지도사라는 명칭이 옳은 표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번 방송을 통해서 청소년 지도사 분들의 선입견을 타파하고 그분들의 직업에 대해 좀 더 세세히 알려드리기 위하여 이 직업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사실 저희는 뭐 누구나 수련회 야영은 다 갔다 왔잖아요. 그때 저희가 이제 조교라고 교관 뭐 이렇게 칭하던 분들이 진짜 명칭은 청소년 지도사였다는 거잖아요. 자, 몰랐던 직업에 대해서 알아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소년 지도사라는 직업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오늘 첫 출연인데 지연 학생이 좀 전해주시죠. 네,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능력 개발과 건전한 여가 활용에 필요한 각종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네. 또한 청소년의 특기 적성 교육 및 재량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도하며 청소년의 생활 적응과 사회적 고민 해소를 위해 상담하고 보호활동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봉사활동, 수련활동, 문화활동의 인증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도하며 위험 및 소외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체험학습 활동, 신체 단련 활동 등을 지도합니다. 네, 자, 예전에 수련회 갔을 때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좀 청소년 지도사 분들 만나러 가고 또 그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는 발걸음이 참 가벼웠을 것 같은데요. 좀 어땠나요? 네, 저는 사실 학창시절 수련회라고 하면 조금 엄격하고 무서웠던 그렇죠.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첫 걸음이 굉장히 긴장되기도 했는데요. 네. 정말 실제로도 엄격한 분들이신지 아니라면 또 어떤 모습을 지니고 계시는지 네.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혜영 학생은 좀 어땠나요?
네, 저는 학생들이 없는 곳에서의 청소년 지도사의 모습이 궁금했습니다. 네, 학생들 앞에서는 굉장히 준비가 완벽하게 된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그런 뒷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네, 저희 때는 이렇게 군복이라 그러네요. 제복을 딱 입고 계시고 모자를 쓰고 계셔서 상당히 말도 못 붙일 정도로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지연 학생은 좀 어떤 게 궁금했나요? 네, 저도 그때는 청소년 지도사분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을 때라서 혹시 무서운 분이 계시진 않을지, 혹시라도 저희를 혼내시거나 그러진 않으실지 이런 점이 궁금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청소년 수련시설 그리고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곳에서 학생들과 함께하는 청소년 지도사. 어떤 직업인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양주시 청소년 수련원에서 청소년 지도사로 근무하고 있는 노훈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지도사란 그냥 청소년들하고 논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이라고 생각하면 힘들어서 일을 못할 것 같고 도심에 있는 이제 생활권이라고 우리 말하는 이제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 있는 친구들, 동아리 활동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도와가면서 프로그램을 기획해주고 친구들 모아주고 그리고 뭐 대규모 행사라든가 이럴 때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더 지도사고 우리 수련원 같이 자연권이라고 치솟는 곳은 학교 단위의 학생들이 이제 대규모로 와서 수련 활동을 할 때 학생들을 지도하고 그 중에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도전해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 여러 가지 지도사라고 해서 꼭 뭐 청소년 상대로 한 이외에 뭐 다른 일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사실은. 행정하시는 지도사분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정 담당하시는 청소년 지도사분도 계시고, 그리고 좀 학교 방학에서 힘들어하는 친구들, 예, 쉼터 같은 데서도 청소년 지도사들이 나가서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지도하고 안내하고 이런 것들 여러 다방면으로 청소년 지도사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인성인 것 같아요. 지도사가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청소년들한테 굳게 말을 안 할 것이고 청소년들 받아들인 청소년들은 오히려 반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남의 아픔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들하고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능력. 남을 배려하고 남의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격이 절실하게 필요한 직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소년 지도사는 사실은 박봉에 그다지 아직까지는 처우가 좋지 않은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상이라든가 그냥 아이들만 보고 온다 그러면은 좋은 직업 중에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러기 전에 청소년 지도사란 나 하나 스스로가 그 청소년들의 보이는 답이거든요. 내가 실수함으로써 그 청소년들은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삐딱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지도사가 되시려고 하신 분들은 청소년 지도사의 그 사명감 그리고 책임감 이런 것들을 좀 굳건히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추가적으로 가진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지도사란 연출가이자 배우자다. 우리 청소년 지도사는요,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들을 항상 개발, 기획을 해야 돼요.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곳에 참여를 하려고 노력하는지, 그런 걸 찾아서 그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기획하고, 함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나 스스로가 배우도 돼야 되고, 그리고 어디 CEO 회장도 돼야 되고, 창업가도 돼야 되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직업군에 대해서 그런 직업인처럼 행동을 해야 됩니다. 반전문인이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청소년들 앞에서는 그렇게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좀 심화된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주변의 인맥들을 끌어들여서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청소년과 연결해줘서 그 청소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로를 찾거나 취미생활이든 이런 부분들을 잘 헤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청소년 지도사이기 때문에 청소년 지도사는 연출가이자 배우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인자하시고 좀 자상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를 좀 만나러 가기 전에 좀 무섭다, 긴장된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자, 어땠나요? 실제로 좀 만나보니까 그 상상 속의 모습과는 좀 달랐나요? 어땠습니까? 네, 저도 학창시절 수련회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제 기억 속에도 무서운 교관의 모습이 컸었어요. 네. 네, 하지만 직접 만나보고 하시는 일을 취재하다 보니까 그냥 아는 언니, 오빠처럼 편하고 친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진행만 도맡아서 하시는 줄 알았는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24시간 학생들을 케어하는 등 많은 일을 하시는 직업이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취재원으로 만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직도 좀 학생들에게는 분명히 엄격한 모습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청소년 지도사라는 직업 직접 또 체험도 해봤다고 들었습니다. 소연 학생, 어떤 걸 좀 느꼈나요? 네, 청소년 지도사 분들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청소년들을 위해 보내시더라고요. 네.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또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늘 청소년들을 위해 생각하시고 그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고 아, 청소년 지도사란 정말 청소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가질 수 있는 직업이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직접 체험을 우리 친구들이 해봤잖아요. 모든 직업이 그렇겠지만 보기보다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어릴 때는 아, 정말 교관분들 참 얄밉고 우리만 힘든 일 시킨다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실제로는 분명 힘든 점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좀 어떤 점을 느꼈나요? 네, 혜영 학생? 네,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관리하는 게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았어요. 네. 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끔씩은 무섭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럴 때마다 청소년 지도사분들도 어려운 점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지현 학생은 어땠나요? 네, 저는 아무래도 학생들과 친해지는 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 학생들도 저도 청소년 수련원이라는 낯선 곳에서 처음 만난 것이다 보니까 아, 낯을 가리게 되더라고요. 네. 하지만 청소년 지도사분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낯을 가리지 않게 되었고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소연 학생 어떤 점을 느꼈나요? 네, 저는 아무래도 소수의 청소년 지도사가 다수의 학생들을 위해 움직이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분이 가장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우리도 청년기획단 분들이 또 다른 청소년 지도사분들을 만나서 또 궁금한 이야기 들어봤다고 하는데요. 영상 마저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주시 청소년 수련원에서 청소년 지도사로 근무하고 있는 임준우라고 하고요. 아이들한테 불려지는 별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곰선생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요즘 청소년 지도사에 대한 인식은 솔직히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라는 이름보다는 교관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마저도 저희 쪽에 교관이라고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가 많이 노력해서 지금 저희한테 오는 아이들한테는 청소년 지도사라는 직업이 있다는 거, 저희가 청소년 지도사라는 거 많이 알려주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많은 분들이 많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교관이 아니라 청소년 지도사입니다. 네, 청소년 지도사의 전망 자체는 뭐 몇 년째 유망 직종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현재 저희가 느껴지는 걸로는 유망 직종이라고까지는 모르겠으나 제 생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컴퓨터가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아이들을 1대1로 컨택하고 현장에서 만나는 직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해도 이 직업만큼 손을 댈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래를 봤을 때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그리고 가장 즐겁고 행복한 직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많아서 장점이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좀 더 젊게 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무 큰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만 봐도 제가 되게 행복해질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과 뛰어놀면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집에 가서도 이런 스트레스보다는 제가 행복했던 기억들이 더 많이 제 마음속에 찬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요. 청소년 지도사란 뒷배경인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의 추억 속에 앨범 속에 저희가 항상 뒷배경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항상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날 때 밤하늘이 있듯이 저는 청소년 지도사는 뒷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주시 청소년 수련회에서 청소년 지도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희애라고 합니다. 네, 청소년 대학교 학과 관련 학과를 나오거나 아니면은 청소년 자격증 공부를 하면 되는데요. 저는 청소년 지도사가 되기 위한 과정은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재료와 다양한 재료가 있어야지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청소년 지도사도 많은 경험을 통해야만 청소년 아이들이 원하는 이제 프로그램이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항상 답변하는 게 저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될래요?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사실 이 꿈은 제가 이제 지도자로 근무하면서 너무 힘이 들 때 아, 나 여성가족부 장관 될 건데 이쯤이야 라고 해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제가 정말로 꿈꾸는 거는 저는 청소년들이 조금 행복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돼서 조금 더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에서 좀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네, 저는 어릴 적에 조금 하고 싶었던 게 많은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운동도 하고 싶고 미용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이 학원, 저 학원, 막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 이랬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너무 아이가 끈기 없이 다양한 활동을 자꾸 중단하는 모습을 보고 너는 왜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니?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고 도서관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가 도서관을 다닌 이유는 제가 이제 경험하지 않아도 책으로 누군가가 살아온 길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도서관을 다니게 됐고요. 하루는 이제 의사라는 직업도 한번 보고 건축가도 보고 미용사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득 그러면 내가 청소년기에 이렇게 나처럼 직업이나 미래에 대해 꿈을 꾸는 것에 고민을 하는 친구들한테 내가 길잡이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찾다 본 직업이 청소년 지도사라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그 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피타이저다. 식사하기 전에 식욕을 돋아주는 요리처럼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기를 붙돋아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 또 다른 두 분의 청소년 지도사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그 임준호 지도사님이셨나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일이다라고 하셔서 굉장히 멋진 직업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곰 선생님, 네, 임준호 지도사님의 말이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뭐 그저 그 무서운 교관님들의 모습만이 아니었습니다. 막 청소년들과 함께하면서 프로그램을 또 개발도 하시고 기획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자, 직접 만나본 청소년 지도자분들 상당히 좀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네, 저희가 만나본 청소년 지도사분들은 아이들의 협동심을 기르게 해주는 게임은 물론 각 반의 단합력을 높일 수 있게 해주는 반 구호, 반가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노력을 하셨습니다. 네. 이런 프로그램적인 측면 말고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대화하기 같이 사소하지만 중요한 노력들을 많이 하시곤 했는데요. 특히 요즘 SNS 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유행어나 뭐 이런 것을 공부하시는 등과 같이 이런 중요한 보이지 않는 노력들을 많이 하시곤 했습니다. 네, 실제로 또 우리 청소년들의 고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 좀 상담도 해주시고 함께 좀 해결하려는 노력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청년 기획단 분들이 만나본 이 청소년 지도사라는 직업의 매력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소연 학생? 네, 청소년 지도사라는 직업의 가장 큰 매력은 아무래도 누군가의 추억 속에 큰 배경으로 자리 잡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억하면 떠오르는 것이 대부분 수련회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추억을 회상할 때마다 그 추억과 함께 있었던 청소년 지도사분들을 떠올린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한 번 더 기억될 수 있다는 그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오늘 이렇게 좀 영상도 보고 이 청소년 지도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새삼 저희 예전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정말 그분들의 기억이 좀 강렬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좀 어떤 청소년들의 개개인의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된다는 게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직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들었습니다. 손혜영 학생, 어떤 점을 좀 매력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느낀 청소년 지도사의 큰 매력은
아까 전에 공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닌 아이들과 함께 즐기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보통 일은 사람들이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다고 느끼는 것이 대부분인데 청소년 지도사라는 직업은 아이들과 활동하면서 추억을 쌓고 큰 기쁨을 얻어갈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이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잊고 있었던 학창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는 등 잊고 있었던 동심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이 청소년 친구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부대끼다 보면 정말 젊게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부럽습니다. 자, 지연 학생 어떤 점을 좀 매력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생각한 청소년 지도사의 매력은 각종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학생들과 함께하며 직접 기획한 여러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학생들 모두가 즐거워하고 행복을 느끼는 모습에서 다시 청소년 지도사가 행복을 느낀다는 점이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 직업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또 우리 친구들이 체험도 직접 해봤으니까 또 장단점에 대해서 각각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혜영 학생, 청소년 지도사의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장점은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청소년들이지만 새로운 인연이고 나중에 또 언제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과 수련원이라는 공간에서 함께 추억을 쌓는다는 것은 참 멋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반대로 단점은 새롭게 만나 정이 든 학생들과 며칠 뒤에 헤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 사이에 서로 추억도 쌓고 정도 많이 쌓였을 텐데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한다는 점이 조금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당시를 좀 생각해보면 그 수련원에 있을 때 상당히 정이 많이 들어서 헤어질 때 막 다 같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아쉬워하는데 그 후로는 제가 뵌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매번 이별을 겪는다는 것도 쉽지 않은 직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청소년 지도사에 잘 어울리는 적성 혹은 또 필요한 능력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서현 학생? 네, 저는 청소년 지도사 분들에게는 아까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인내심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많은 학생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네.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참아야 하는 일들도 많이 생길 예. 테고 네, 그래서 인내심이 가장 중요한 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연 학생은 좀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아무래도 가장 필요한 능력은 친화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짧은 기간 동안 많은 학생들과 함께 친해지기 위해서는 친화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또 다른 중요한 능력으로는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지도사분들은 학생들과 함께하며 친해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동안에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담을 해주는 과정에서 공감 능력은 꼭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좀 아무리 좀 친해지고 해도 그 세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쓰는 말 같은 것도 물론이지만 어떤 문화나 환경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공감 능력 필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청년 기획단 직접 보고 체험한 청소년 지도사라는 직업. 만약에 좀 누군가에게 이 직업을 좀 추천해 준다면 어떤 부분 때문에 추천해 주고 싶은지도 한번 물어볼게요. 혜영 학생. 네, 만약 제 친구에게 청소년 지도사라는 직업을 추천을 한다면 보람을 느낄 수 있다라는 이유로 추천을 해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자신이 일을 잘해서 얻는 단순한 그런 보람이 아닌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특별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네, 보람을 가장 큰 이유로 꼽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우리가 한번 청소년 지도사가 된다면 좀 어떤 모습으로 좀 일을 할 건지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해 볼 건지 한번 또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연 학생? 네, 저는 만약 청소년 지도사가 된다면 방탈출과 같은 프로그램을 네. 기획해 보고 싶습니다. 요즘 인기죠. 네, 요즘 방탈출 카페가 유행인 만큼 네. 더 많은 인기를 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정 미션을 해결하면서 팀원들과 함께 협동심도 쌓고 또 프로그램에 대한 몰입도도 높아짐에 따라서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데요. 이거 혹시 좀 청소년 지도사분들이 보고 계시면 좋은 아이디어라서 딱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청소년 지도사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글쎄요. 저도 사실 이 혼자서 뭐 적은 인원이서 많은 학생들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좀 무서운 지도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저희 어릴 때 막 생각해보면 그 첫 인사를 하실 때 내 별명이 독사다 막 이런 지도사분도 계셨고 호랑이다 막 이런 분도 계셨는데 아까 또 곰 지도사분도 계셨지만 네, 좀 엄격한 지도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연 학생이 만약에 청소년 지도사가 됐어요. 그러면 좀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고 싶은지 한번 물어볼게요. 네, 저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학생들이 아는 직업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는 직업군들을 섭외해서 그 직업에 대해서 알려주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직업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간단한 직업 체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 직업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기획한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네요. 진로 체험 같은 건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자, 혜영 학생이 만약에 청소년 지도사가 된다면 어떨 것 같나요? 네, 저는 담력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싶어요. 네, 제가 초등학교 때 한번 해봤던 프로그램인데 조를 짜서 준비된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네, 이거를 하면은 스릴과 재미를 느끼는 동시에 조원들과의 협동심도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담력 체험하면 정말 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청년 기획단 분들이 만나본 청소년 지도사라는 직업, 직접 좀 체험을 해봤는데 저희가 좀 한마디로 이 직업에 대해서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소연 학생? 네, 저는 청소년 지도사라는 직업은 한마디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남에게 베풀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이 청소년들에게 무제한적으로 사랑을 나눠주시고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고 또 모든 관심을 쏟는 청소년 지도사분들과 닮았다고 생각해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직업을 체험해보기 전에는 또 우리만의 그 추억 속에 청소년 지도사분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소연 학생은 좀 기억에 남는 지도사분이 계신가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네. 갔던 수련회가 잊지 못하는 기억인데요. 네. 그때 계셨던 청소년 지도사분께서 굉장히 잘생기셨었어요. 아, 중요하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여학생들이 좀 더 비중이 많은 공학학교여서 네. 네, 여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으셨고 네. 또 저희가 먹는 간식 막 나눠드리고 네, 그랬던 경험을 네, 잊을 수 없습니다. 네, 오로지 외모 때문에? 아, 외모도 출중하셨고 네. 네, 굉장히 젠틀하셨습니다. 아, 네. 젠틀하시고 네. 훈남 지도사님을 네. 또 잊지 못한다는 이야기 했는데 그렇죠. 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사실 이렇게 좀 어른 지도사 분들 만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좀 설레하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정말 사랑했다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정말 헤어질 때 우는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자, 혜영 학생의 추억 속에 청소년 지도사분들 어떤 인상을 남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그냥 보통 청소년 지도사분들처럼 좀 무서운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숙소에서 좀 떠든다 싶으면 불러가지고 나와서 기합을 주고 네. 막 오리걸음을 시키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 혜영 학생이 청소년 지도사는 직업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내릴까요? 네, 저는 청소년 지도사를 그림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항상 아이들 옆에서 지도해주고 모르는 건 가르쳐주고 잘한 거는 칭찬도 해주면서 이렇게 도와주면서 길잡이가 되어주며 학생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직업이 청소년 지도사인 것 같아서 그림자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아까 또 저희 인터뷰 중에 뒷배경이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했는데 좀 상당 부분 일치하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연 학생 어떻게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청소년 지도사를 한마디로 추억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모두들 학창시절 기억 속에는 수련회라는 것이 좀 큰 면적으로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처럼 수련회를 다녀온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지도하셨던 청소년 지도사분들에게도 그런 학생들은 모두 추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소년 지도사분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학생들과 함께하며 쌓은 기억을 가지고 그 기억 속에 행복했던 추억을 가지고 일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저는 청소년 지도사를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연 학생의 추억 속에 그 청소년 지도사분들은 좀 어떻게 남아 계신가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네.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 수련사분들이 다 같이 춤을 추시는 적이 있었어요. 오. 레크레이션 활동 때 네. 다 같이 그때 유명했던 아이돌 가수의 춤을 네. 추셨는데 그 기억이 되게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말 모두의 추억 속에
정말 한 페이지로 남아 계시는 분들이 청소년 지도사 분들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또 생각지도 못했던 이 새로운 직업을 함께 또 체험해 주신 청년 기획단 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